안녕하세요. 매주 매일경제와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고 있는 와인 컬럼을 읽어주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는 와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엔 이제 막 수입되기 시작한 미국 컬트 와인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뽑아봤습니다. 이 와인은 어떤 와인인지, 컬트 와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은 8000년의 역사로 가장 오래된 알코올 음료입니다. 농산품의 전통 상품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산업적으로 볼 때 인지도를 확보하고 자리 잡은 대기업들이 와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새롭게 와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포도밭을 가꾸고 포도를 재배해서 선별하고 제조해서 양조한 와인을 병에 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왔던 오래된 가문의 전통 와이너리나 대형 회사의 브랜드도 많고 소규모로 새롭게 등장하는 브랜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은 셀 수 없이 많아서 와인으로 단시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죄다 끌어모아 양조에 접목시킨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질과 노력은 물론 자연환경과 기후 등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정확히 하나로 맞아떨어질 때 와인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힘든 와인 시장에 가끔 신화처럼 등장하는 성공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이고 덕분에 와인 애호가들은 이 성공 신화를 들으며 와인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죠. 오늘은 지난달에 아시아의 최초로 한국에 독점 수입되기 시작한 매우 따끈따끈한 미국 나파밸리의 컬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란 에스테이트, 스크리밍 이글, 콜긴, 시네코난 등의 컬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보다 늦게 설립되었으면서도 이들과 현재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로버트 파커 100점을 기준으로 보면 훨씬 받은 횟수가 많은 컬트 와인과 이를 만든 와인메이커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면 클릭하는 단수가 딱 두 개뿐이에요. 대기자 명단에 가입하세요. 와 주문하세요. 회원만. 연락처 외에는 회사 소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보는 일을 황당하게 만듭니다. 신비주의 마케팅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이걸 오만하다고 해야 할지 그냥 미국의 기존 컬트 와인들의 마케팅 방식이려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참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곧 수긍이 갑니다. 완벽하기에 오만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꼭 사서 마셔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와인이죠. 출시 2년차부터 컬트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브랜드의 이름은 헌드레드 에이커입니다. 처음 브랜드 명칭을 보고 헌드레드 에이커? 란 100에이커? 우리나라로는 약 120만 평 정도에 되는 와이너리를 가지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 이들이 가진 실제 평수가 12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이름을 가졌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컬트 와인 브랜드 말고도 대중들을 위한 소위 보르도 특 1등급 와인들의 세컨 와인처럼 베이비 컬트 와인으로 2004년부터 출시된 중간 가격대의 버라이어틀급 레이어 케이크, 이름이 다소 길지만 이탈리아 라치오주에서 만든 EVCK라는 브랜드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브랜드 명칭의 유래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헌드레드 에이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곰돌이 푸, 원작은 위니더푸죠. 위니더푸라는 소설의 곰돌이 푸와 그 친구들이 사는 곳의 이름이 헌드레드 에이커 숲인데 이곳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소, 상상 속에 있는 장소인 셈이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와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브랜드명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브랜드의 창업자인 제이슨 우드브릿지는 1999년에 나파밸리 북쪽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지역에 진흙이 줄을 이루는 자갈 점토지를 토양을 가진 불과 10에이커, 우리나라로는 약 12,000평 정도의 카일리 무건 비냐드라는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카베네 소비뇽으로 보르도 우안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보르도 우안이라 함은 포무롤과 생테밀리옹 지역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르도 우아는 점토질이 많은 편이어서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을 더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도기, 바로 보르도 좌안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곳은 자갈과 모래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라서 앞에 두 품종도 재배하지만 이들보다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더 많이 재배하고 블렌딩 비율도 까베르네 소비뇽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갈 진흙 토양에서 까베르네 소비뇽 100% 와인을 메를로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탄닌감을 지니는 와인으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관행이나 상식을 깨뜨린 시도, 정말 특이하죠. 이 와인은 첫 생산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산부터 와인 평론가와 잡지들에서 95점 안팎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첫 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가격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0점 아래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완벽한 와인이죠. 와인에 관한 그의 철학은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세상에 2등은 없다라는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냥 좋은 정도로는 안 된다. 최상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경영 철학으로 그는 와이너리를 처음 구매하면서 나파밸리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들 중에 하나인 필립 멜카를 양조 컨설턴트로 영입했으며 짐 바버를 포도 재배 부문 매니저로 해서 환상적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파밸리의 와인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흥미진진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아낌없이 투자를 하죠. 그 결과 로버트 파커가 위대한 나파 까베르네 소비뇽의 놀라운 모범이라고 극찬하는 와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차별화된 최고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철학, 최고의 인재 영입, 아낌없는 투자, 이 세 박자가 빚어낸 최고의 작품인 셈입니다. 앞에 3박자에 덧붙여 이를 현장에서 최고로 만들기 위해 그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최고를 위해 모든 걸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가꾸는 것부터 수확할 때 포도 열매도 송이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한알 한알 제대로 익은 것만을 손수확합니다. 오크통도 원재료부터 나무의 수령과 생산지까지 세심하게 따져서 선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가지고 각 싱글 비냐드의 100% 단일 품종으로 최고 품질의 완벽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솜씨를 발휘한 것이 그가 와인 세계에서 일찍부터 인정받은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그의 와인을 맛본다는 것은 동일한 까베르네 소비뇽 100%를 각 싱글 비냐드별 토양의 차이와 각기 다른 수확기, 오크통 숙성 기술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다양성을 통해 한꺼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든 와인의 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진하고 호화로우며 크리미한 부드러운 집중력 있는 질감이죠. 이 특성은 수확 시점에 기인하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와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달콤하고도 고급스러운 탄닌감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네요. 그럼 로버트 파커 100점을 17번이나 맞고 첫 출시 이후로 90점 이하를 맞은 적이 없으며 매년 구매 대기자만 3,000명이 넘는다는 이 컬트 와인을 생산한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 제이슨 우드브릿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로버트 파커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와인 읽어주는 여자 1화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헌드레드 에이커는 그가 만든 아이콘 컬트 와인이고 연간 1,000케이스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아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도 최소한 5년을 기다려도 사기 어려운 그런 와인입니다. 극히 한정된 수량만이 국내에 수입되기도 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싸죠. 그래서 그는 프리미엄 데일리 와인도 생산했습니다. 바로 레이어 케이크입니다. 레이어 케이크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각국의 특징 있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매일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말벡, 이탈리아의 프리미티보, 호주의 시라즈,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제와 까베르네 소비뇽의 대표 상품군이 형성되어 있어 와인 전시장을 방불케 하죠. 이걸 마셔본 와인 소비자들과 평론가들은 와인 품질에 정말 놀랐죠. 전문가 평점도 90점 이상이 되다가 각종 품평회에서 금메달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이플시케이는 이탈리아 라치오주의 최고 품질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푸띠베르도와 프리미티보 등을 블렌딩해서 만든 프리미엄 와인입니다. 라벨이 아주 도전적이죠. Risk everything. 모든 것을 걸어라라는 양조 철학을 레이블에 담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 잡지 인터뷰에서 제이슨 우드브리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베이스 캠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숨쉬기 힘든 죽음의 지역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극소수이다.